안녕하십니까 고객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략배분 TDF의 23년 4분기 운영 성과 및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3년도 글로벌 자산시장 리뷰입니다. 23년도 글로벌 자산시장에는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중금리 변동성의 확대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우려로 기준금리를 4차례 인상했습니다. 기준금리 경로에 따라 상승하던 시중금리는 4분기 들어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12월 미국 FO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등이 언급되자 빠르게 하락하며 높은 변동성을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는 Magnificent 7의 시장 주도입니다. AI를 활용하거나 AI 관련 하드웨어를 제조하는 이른바 매그7 종목이 빅테크 중심의 강세장을 주도했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MSCI 올 컨트리 월드 인덱스가 20.1% 상승한 가운데 매그7 종목은 107.1%로 약 5배가 넘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전략배분 TDF의 연초 이후 운용 성과입니다. 연초 이후 위험 자산의 비중이 가장 높은 전략배분 TDF 2050은 16.1%, 2045 15.2%, 2040 14.8%, 2035 13.7%, 2030 11.1%, 2025 9.3%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분기 월간 성과 기여도 및 편입 모펀드의 성과입니다. 10월까지 시장은 경기 침체 우려가 짙어 자산 시장의 하락이 나타났으나 11월 이후 빠르게 급반등했습니다. 전략배분 TDF 중 위험 자산의 비중이 높은 2045와 위험 자산의 비중이 낮은 2025를 기준으로 두 빈티지 모두 자본 수익 비중의 성과 기여도가 높은 가운데 안정성에 보다 초점을 맞춘 2025의 경우 자본 수익 외 멀티인컴 전략에서의 성과 기여도가 11월, 12월 연이어 높게 나타났습니다. 편입 모펀드별로는 지난 3개월 자본 수익 내 인사이트, 글로벌 펀드 셀렉션, 그리고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성장 포커스 펀드의 성과가 우수했으며 반대로 22년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로저스 커머디티 펀드의 성과는 부진했습니다. 멀티인컴 전략 내에서는 한국 배당 프리미엄 펀드의 성과가 양호했으며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리파이낸싱 리스크가 축소된 부동산 인프라, 밸런스 리츠 등의 회복이 나타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기본 수익 전략은 금리 인하와 더불어 지난 3개월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24년도 1분기 전망입니다. 23년도 3분기 운용팀은 금리와 성장의 관점에서 higher for longer, aggressive rate cut, no landing, 다음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 운용팀은 높은 수준의 금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higher for longer의 시나리오가 2014년 1분기에도 가장 높은 가능성으로 염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12월 시중금리가 빠르게 하락한 만큼 금리 인하와 함께 경기가 연착륙하는 no landing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미국 제조 지수 등에서 경기 둔화의 시그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 높은 모기지 금리가 낮아지면서 주택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아직 인플레이션의 둔화 흐름은 보다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운용 계획입니다. 자본 수익 전략에서는 견조한 이익 성장, 유연한 노동력 대처, 브랜드 파워를 갖춘 퀄리티 대형주의 상승세가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23년 소외된 미국 외 지역 주식과 미국 중소형주의 강세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본 수익 전략은 최근 시중금리가 빠르게 하락하여 자본 차익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투자 매력도가 다소 축소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높은 채권 시장 변동성도 예상되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현재의 금리 수준도 낮지 않기 때문에 이자 수익 관점에서 접근할 예정입니다. 24년 1분기간 주요 리스크로는 점차 악화되는 중동지역 전쟁과 미중 갈등을 염두하고 있으며 모기지 금리 인하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이 촉발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1월 대만 선거를 시작으로 국제정치 역학관계가 변화될 수 있는 점 등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별 선호도입니다. 운용팀은 자본 수익 전략에 대해 중립 이상의 선호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주식, 한국 주식, 그리고 원자재 순의 선호도를 갖고 있습니다. 멀티인컴 전략에서는 중립 이상의 선호도를 갖고 있으며 옵션 매도 프리미엄을 수취하는 글로벌 배당 프리미엄 등에 대해 높은 선호도를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파이낸싱 리스크가 축소되었고 상업용 부동산 외 다른 섹터의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예정이나 24년 1분기간 투자 기회를 지속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시장 중립 전략은 최근 2개월 빠르게 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에 기본 수익 전략 대비 매력도가 소폭 증가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 수익 전략에 대해서는 높은 선호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략배분 TDF의 지난 분기 성과와 향후 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4년 총룡의 해 건강하고 가족 모두 평안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